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생화학 부분 중 하나인 효소입니다. 영어로 엔자임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 이러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효소에 대해서 익숙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임상화학 부분에서도 중요한 만큼이나 시험에서도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주 내용은요, 바로 효소의 의미와 효소의 특이성, 그리고 효소의 반응, 효소의 종류, 그리고 효소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입니다. 영어로는 엔자임이라고도 하며, 바로 생체 촉매, 바이오 카탈리스트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그러한 생체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바로 촉매력을 가진 단백질이다. 촉매라는 뜻은 반응 과정 시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촉매력을 가진 단백질이다. 이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는 또한 특이성을 지니게 됩니다. 어떠한 것에 특이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효소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바로 항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에 공부했던 그 항체는 어떠한 항원에 의해서 항체의 그 가변 부위가 변하게 됩니다. 그거와 같이 동그라미의 항원이 들어오면 동그라미의 항원 결정기가 붙어서 그러한 특이성을 설명하는데요. 이 효소 또한 특이성이 있어서 어떠한 기질에 의한 특이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효소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 걸까요? 바로 생성은 조직세포에서 합성이 됩니다. 혈구를 포함한 이 혈구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포함한 조직세포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세포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장을 측정하여서 이제 진단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조직의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이 효소를 측정하게 되면 어디가 이상한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바로 반응률을 빠르게 하는 생물학적인 촉매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에 살펴봤던 효소의 특이성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종류에는 락앤키 모델이 있습니다. 열쇠와 키 모양이다. 다음은 인듀스드 핏 모델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도적합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림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효소를 설명할 때 이러한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효소의 기질에 대한 특이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생긴 기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딱 맞는 그러한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례를 바로 락앤키 모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듀스 핏 모델은 어떤 걸 설명할까요? 바로 효소가 기질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 효소는 이 기질에 맞게 자기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듀스 핏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이성의 종류로는 바로 첫 번째, 절대 특이성을 가집니다. 오직 하나의 기질에만 작용하고 또한 하나의 반응만을 촉매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절대 특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 성분인 아밀라아제입니다. 이것은 녹말만 분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리파아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만 분해하는 그러한 하나의 반응에만 촉매를 하는 그러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특이성입니다. 그룹으로 나와 있죠. 바로 공통적인 기능 기를 가지고 있는 한 부류의 기질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포스포타제 같은 경우에는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질에 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결합 특이성입니다. 바로 화학 결합의 특이한 형태의 특징적인데요. 이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고 효소는 그대로 남게 되고 이 복합체를 통해서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것이 바로 락앤키 리액션을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체 특이성인데요. 입체 이성체 기질에 어느 한쪽만을 반응 촉매하는 그러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자 구조가 같아요. 같더라도 상대적인 배열이 달라서 다른 성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뭐 L로 시작하는 어떠한 끼가 있었고 또한 D로 시작하는 뭐 디하이드로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효소의 반응입니다. 이제 시험관에서 하는 그러한 화학적인 반응이 있고 생화학적으로 생체 내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효소 반응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화학적 반응에 있어서는 먼저 A라는 반응물이 있습니다. A는 촉매작용을 했더니 B가 나왔다. 하지만 어떠한 부산물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액이나 혈장에서 이 정제 과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단백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단백질을 제거하는 건데 이제 혈액이나 혈장에서 단백질 이외에 여러 가지 물질을 분석할 때 단백질이 화학 반응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여서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인 반응에 있어서는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생체 내 반응입니다. 바로 생체 내 기질이 존재하는데요. 엔자임으로 인해서 생체 촉매를 하게 됩니다. 빨리 반응을 시키도록 하죠. 그랬을 때 바로 생성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생체 내에서 반응은 엔자임 자체가 반응 후에 소실이나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물이 없어서 이 정제 과정, 즉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효소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효소는, 엔자임은 대부분 단백질로만 존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에서는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단백인 코팩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 비단백, 즉 코팩터는 바로 프로세틱 그룹 고결 분자단이라고도 하고 전자 수용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 활성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바로 이 펩타이드가 또 연결돼서 프로테인이 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미노산은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팩터가 필요하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 자체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틱 그룹이고 이 비단백 같은 경우에는 전자 수용체를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세틱 그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팩터의 종류는 바로 금속이온, 메탈이온, 유기분자들이 있습니다. 효소의 종류, 전에 봤던 그림을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청 효소에는 100%의 단백질로만 존재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포엔자임입니다. 아포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이 아포효소, 이 단백질로만 존재하는 효소와 보효소, 코팩터와 결합한 바로 효소를 홀로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완전 효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포엔자임과 비단백 코팩터가 합쳐졌더니 홀로 엔자임이 됩니다. 여기서 이 코팩터의 의미를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코팩터는 효소가 작용할 때 필요한 물질로 해리되기 쉬운 이온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활성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무기 또는 유기에 저분자 물질을 말하는데요. 즉 무기물질인 뭐 마그네슘, 철, 구리, 뭐 망간 등등이 있고 거의 이가의 금속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 NAD, NADPH, 뭐 NADP 등 이런 것들이 코엔자임으로서 바로 조효소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효소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단백질로서 생화학 반응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효소의 작용에는 이가의 금속이온과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전에 설명해드렸죠. 또한 촉매제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촉진하는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크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에 있어서는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컴플렉스를 이루어 생성물을 낸다. 이 효소는 반응 후에 소실되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죠. 엔자임 리액션 메커니즘입니다. 바로 이 효소에 어떠한 기질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이루게 되죠. 그랬을 때
반응물, 즉 생성물과 정말 소실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그런 효소가 남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다음은 효소와 기질, 복합체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가 기질,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밑에가 효소, 엔자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즉 이 부분이 기질이 바인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질이 반응하는 장소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바인딩 사이트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며 그리고 카탈리틱 사이트 촉매 부위이기도 합니다. 바로 복합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질과 효소가 만나야 된다. 그랬을 때 생성물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설명드립니다. 전에 봤던 어떠한 생성물을 나오기 위해서는 기질과 효소가 결합을 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효소 반응 방법입니다. 바로 기질이 한 개일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바로 기질은 효소와 만나 생성물을 내놓게 됩니다. 전에 봤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기질과 효소가 만나 복합체를 이룰 때 생성물과 효소를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소 반응 방법. 다음은 기질이 두 개일 때입니다. 기질이 두 개죠. 기질 1, 기질 2가 효소를 만났더니 생성물 하나, 생성물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도록 하죠. 기질이 두 개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기질 1과 효소가 먼저 결합을 이룹니다. 기질 1과 효소가 컴플렉스를 이룬 후에 그때 기질 2를 넣어서 이러한 기질 1, 기질 2와 효소와 이러한 복합체를 이뤘을 때 생성물 1, 생성물 2, 그리고 변형되거나 소실되지 않는 효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질이 두 개일 때는 엔자임과 동시에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핑퐁 리액션이라고도 하며 S1 이 작용기와 S2 이것이 효소를 반응했더니 치환이 돼서 생성물 1과 생성물 2의 작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AX 플러스 B는 효소에 의해서 BX 플러스 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도록 하죠. 먼저 AX라는 것이 바로 이 효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핑 하고 A가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효소 안에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B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퐁 하면서 BX와 효소가 결합해서 BX 플러스 이 효소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핑퐁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반응된 후에 중간 효소로서 두 번째 반응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질이 있을 때에는 엔자임과 동시에 컴플렉스를 형성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효소 반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효소의 기초적인 이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